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또는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하버드 대학 출신의 불교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돈만 밝히는 기복 신앙에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한국 불교가 그만만큼 쇠퇴하고 타락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종교 이야기지만 그 기사를 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가?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실은 우리가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이 척도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이 문제는 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열방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나 중심에 내 가족 중심에 이기적인 신앙으로만 더 깊어 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첫 번째 주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장을 열어 가실까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는 그 직접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급기야는 오늘 본문인 18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제가 찾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냐? 제가 찾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당신이 전도학 교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아직 완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무엇인가 보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일치하는 부분이 뭐였느냐?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음이다. 그 근거를 어떻게 될수 있느냐?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 안에서 두 가지를 먼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카로스를 데리고 나와서 로시 데리고 있는 목자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목자가 서로 부딪혀서 정착, 어, 어, 정착할 때마다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겠다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7 5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조카 롯 네가 더 젊으니까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너는 더 고생해도 되겠지. 내가 좀 기름진 땅으로 물이 있는 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사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떤 제안이냐면 자신을 완전히 비운 제안입니다. 그가 설령 좋은 땅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진 땅으로, 물이 없는 땅으로라도 갈수 있다는 희생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에 바탕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이 조카 롯은 삼촌의 그 제안을 받고, 가만히 둘러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땅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땅을 삼촌에게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쪽에 가서 살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롯을 보내고 왼쪽 땅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그한 영혼이지만 비록 조카였지만 그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이제는 또다시 힘든 일의 반복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주위를 둘러봐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보이는 땅다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자면 언약의 갱신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비록 네가 그한 영혼 그 조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척박한 탕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것이 근심되겠지만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의 보증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데 보면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잘 살면 좋은데 그 소돔 성읍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로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때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그래도 훈련되고 잘 길려진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그 포로된 조카롯 가족을 구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싸움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신들이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혹여나 어떤 군사 연습을 했다고 한들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사들과 맞서 싸울 기량이 되겠습니까?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포로된 조카로스를 구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실은 저는 이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조카로이 아브라함에게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삼촌 나는 어차피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잘 살아야 돼요. 삼촌은 살만큼 살았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내팽겨치고 오른쪽 땅을 향해 간 사람이 로시입니다. 삼촌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잘해줄 건덕지도 없는 사람이 로시에요 그런데 그 조카로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조카로스를 구해오죠.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잘한 게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한 게 여러분 해드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반대하고 그리고 내살 길을 먼저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이 318명을 데리고 배신자인 롯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 모습 안에서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일단 무릎을 딱 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무언가 가장 중요한 마음이 정신이 하나님하고 맞 맞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좋으니까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다가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그 죄악의 소리가 하늘까지 미치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정말 그 소리가 진짠지 거짓인지.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 아브라함이 접대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획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극에 달해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요, 아브라함도 한계가 있잖아요. 야, 내가 가신 318 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죽게 됐네. 드디어 그 땅은 멸망하게 되었네. 나도 이제는 할수 없네. 이렇게 자포자기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성읍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이제 문어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기록돼 있는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충격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그려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도균 목사 너는 어떤 일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느냐? 돈이 떨어졌을 때 충격받을 수 있죠. 잔고가 떨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장 충격받은 일이 뭐냐면 그 영혼들이 죽어간다는 일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나와 관계 없는 일이지만 그 성읍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힘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읍을 구하기 위해 그 성읍을 살려내기 위해 아브라함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제가 타이틀을 붙이기를 의인의 강구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하는 거죠. 이 밀고 땡기는 이 계약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딜을 하려면 딜을 하는 상대편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아야 딜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물건을 더 깎고 싶은데 더 깎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을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귀중히 여기는지 알지 못하자면 딜이 형사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 씩은 오늘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 본문을 접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뭔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뭔줄 아세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의인, 이 의인을 생각할 때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 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로마서 6장에 보면 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완벽한 경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 보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시는 존재가 누구냐?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딜을 하냐면 돈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딜을 하지 않고 세상껏 어떤 것을 가지고 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가지고 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켜 죽이심이 마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것이 정입니까?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아마 이렇게 따졌을 때는 아브라함 마음 안에 적어도 50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50명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50명과 맞물려서 분명히 그 성읍을 멸하지 않고 연장 기간을 주실 거라는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50명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차 했겠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성읍에 5명이 모자라면 그 5명이 모자람을 인해서 그 성읍을 똑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45명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만 찾아도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열 명도 찾아보라고 하세요. 결국 거기서 모든 대화가 끝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죠. 오늘이 성경 본문은요. 22절부터 33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긴 성경의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고 다 같이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함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합 왕이 여러분 나중에는 그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서 죽을 때에 제가 아침에 그 열왕기 상하를 쭉 큐티하면서 보니까요. 나중에는 아합 왕 이름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와요. 성경이 굉장히 엄격한 책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개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에서 이런 많은 양을 하래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정확하게 다 어떻게 되면 반복적인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없었다면 성경이 한 구절로 끝났을지 몰라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더라.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아, 죄가 그게 다라면 그 땅은 심판받아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서든지 기다려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역으로 풀어보자면 아브라함아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땅을 살리기 위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의인 50명을 찾아봤다 내가 의인 45명을 찾아봤다 내가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을 위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땅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무너진 윤리와 도덕을 되살릴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엄격히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 지은 대로 심판만 하신다면 나만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은 최후의 보루이지만, 그 심판을 내리기까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느냐 이거?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느냐. 결국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아간 게 있어요. 뭡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서 이 성읍을 살려야 되겠다. 이 결단도 위대한 것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무엇을 더 깊게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게 된 거죠. 나도 울었다 이거예요. 나도 아파했다 이거예요. 나도 그 성읍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읍을 살릴 수 있는 의인이 없더라 이런 얘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의인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좀더 깊게 풀어 보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죄가 창궐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이 동성애가 창궐했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열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의 기도가 그 땅을 회복하고도 남는다 믿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대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종교적인 행위만 하게 되더라 제가 아까 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독교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장노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고 제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달 월급 11조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봉사 했으니까 뭐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정신을 차려서 보면 하도균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쉽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려가고 있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 땅만 밟고 가느냐? 내 땅만 더럽히고 가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던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다 행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 향내를 막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게 부족한 게 있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 버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성에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열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서 위인의 의인의 죄송합니다. 의인의 위대함을 봅니다.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것그 자체는 나를 위해서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하고 뚫려져서 교통하고 있는 자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자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이다. 그 기도가 그 눈물이 그 성읍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대겠습니다. 열한기하 2장 한번 띄워 주시죠.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그 능력을 더 딥기를 원해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회오리바람도 일어나고 금방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급한 나머지 그 엘리야를 향해서 부릅니다. "내 네, 아버지요내아버지요 네, 하고 불러요. 영적인 아버지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기가 막혀요. 그 엘리야 한 사람을 엘리사는 어떻게 보았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엘리아도 위대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엘리사의 안목도 위대하다고 봐요. 이게 의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하고 뚫려져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자의 위대함 그 위대함은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좋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뚫려진 의로운 관계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나라와 민족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와 민족은 군사력으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드가 배치되고 수없이 많은 첨단의 무기가 배치된다고 한들 의인의 기도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도 나중에 죽을 때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11기와 13장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사람의 의인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볼줄 알았던 엘리야였기에 그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의인을 찾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눈물을 제가 마음속에 품어봤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품으로 그 아브라함 품으로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보다 더큰 슬픔이 이 요시아 왕 안에 있었던 것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은 이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냈던 병거와 마병이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안식년으로 시드니에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1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에 갔는데 3월 달에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불이 한국에 나왔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격 마음이 아파서 눈물조차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평생 개척교회 두 번을 개척교회만 두번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밤 열두 시가 되면 담요를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하실쯤 됐을 때 허리가 굽어지고 손이 떨리고 알수 없는 병이 걸리셨어요.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전에는 좀 건강한 모습을 주셔야지 어떻게 평생 주를 위해 기도했는데 몸이 그렇게 힘드신가. 근데 그 힘든 몸 때문에 어머니는 어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TV 앞에서 기독교 TV를 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해 오신 분이신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하 목사 하 목사가 오늘까지 걸어온 것은 어머니 눈물 때문일세. 기도 때문일세. 제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것도 슬프지만 더 슬펐던 것은 저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신 그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더 컸던 거죠.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제는 누가 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줄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잔잔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한다고. 네가 이 나라와 민족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한다고. 그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기도의 파톤을 이어받아 그냥 그 기도만 받아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단임 목사님이신 조일래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턴업 운동을 벌여 나가고 계시는데 그 운동만 벌여 나가시게 하시지 말고 눈물로 의인의 간구로. 뒷받침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이 없이, 그 눈물의 간구가 없이, 그 운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막혀 있는 모든 부분들이 뚫어져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이 민족의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은 제가 대학교 때 삼각산을 올라가면 구국 기도가 참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자기 기도는 내버려 두고 뭔 저렇게 나라와 민족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한 3년 됐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저녁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철야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금요일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이 그렇게 더웠잖아요 꼼짝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었잖아요 그런데 7월달 그렇게 더웠던 데도 한 3, 400명이 꽉 차서 밤 11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저께도 갔더니 그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밤 11시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한국에 소망이 있구나 왜요? 의인 열 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다면 저 많은 인원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의인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한국 교회 턴업을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열국의 아비가 된게 아니에요. 자기 가까이 있는 친척, 가족, 조카, 롯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지경을 넓혀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읍을 사랑하다가 그것이 지경을 넓혀서 열방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요, 그리고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